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오늘 교육이 이제 7강인데요. 7번째인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 그리고 또 양극성 장애 관리의 노하우 7가지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노하우 7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종류라고 해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울장애 안에는 종류가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요 우울장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라는 게 있고 지속적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장애 뭐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물질에 의한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종류가 포함되고요. 양극성 장애는 이제 양극성 장애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가 있고 그리고 역시 물질에 의한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합해서 기분장애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DSM-5가 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분리됐어요. 대분류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이제 완전히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을 하죠. 과거에는 유사점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별개로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거에 의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울장애하고 이 양극성 장애가 좀 비슷한 것 같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게 기분에 문제가 있는 장애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고 우울증이나 또는 조울증 같은 거는 기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크게 보자면 한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하나가 그 유전적인 그 가계도 연구 같은 거를 해봤더니 우울증 집안에서는 쭉 우울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울증 집안에서는 그 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 집안에서는 이제 조울증도 나오고 조현병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조현병 집안에서도 조현병도 나오고 조울증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계도 연구를 해보니까 조울증은 오히려 우울증에 가깝기보다도 조현병에 가까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또 사용하는 약이 이제 항정신병 약물,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 1990년대 이후에 개발된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에도 사용을 하지만 조울증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조현병에 사용하는 약물하고 조울증에 사용하는 약물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나오고부터는 이게 항정신병 약물을 조현병에도 사용하고 조울증에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아무튼 이 조울증,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 쪽보다는 오히려 조현병 쪽하고 가까운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질병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양극성 장애 우리가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정식 진단명으로는 양극성 장애인데 이 양극성 장애에서는 조증사파와 우울사파 조증사파가 일정 이렇게 쭉 지내면서 조증사파가 있는 시기가 있고 우울증사파가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뭐 영어로는 매닉 에피소드 또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사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조증이 심한 시기, 우울증이 심한 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에 뭐 조증이든 우울증이든 간에 이제 감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지각과 감정과 사고와 욕구와 행동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이런 차원들에 걸쳐서 전부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증사파 같은 경우에는 감정 상태로 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들뜨고 고양된다.
짜증을 잘 낸다. 짜증, 신경질을 잘 내고 예민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활동이나 에너지가 증가해 있다. 뭐 이런 것. 그다음 신체 증상 및 행동에서는 수면 욕구가 감소되어 있다. 잠을 하루에 뭐 짧게는 두세 시간, 많아야 서너 시간 자고 생활한다. 빠르고 수다스러운 말, 주의 산만,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들, 과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성행위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사고 면에서는 어떤 사고의 비약, 생각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빠르게 전개가 되고요.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과장된 자신감, 내지는 이게 심해지면 과대망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흔히 많이 경험하는데 주요 특징이 감정 상태에는 우울감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뭐 그런 거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이런 거고 신체 증상 및 행동 면에서 볼 때는 우울증의 초기에는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의 후기에 가게 되면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잔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식욕이 저하되거나 그러니까 밥을 거의 못 먹거나 이것도 우울증의 초기에는 밥을 잘 못 먹죠. 근데 이제 우울증의 후기에 가면은 그냥 많이 먹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이런 문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운동 지체라든지 초조, 그다음에 무기력, 피로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고 면에서는 무가치감, 죄책감. 그래서 또 자살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많이 공격하죠. 우울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집중력이 감소되고 또 의사결정을 못해서 우유부단하고 의사결정을 못해서 절절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증사파는 우리가 이제 조증사파라고 하려고 하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이 최소한 한 주 이상 지속될 때, 그 다음에 우울사파라고 할 때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최소한 두 주 이상 지속될 때, 그것을 우리가 조증사파, 우울사파라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양극성 장애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가 있는데 각각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정상 기분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옛날식으로 여전히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아무튼 이제 기분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정상 기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분이 좀 붕 뜬 그런 경조증 상태가 있고 매우 심하게 뜬 조증 상태가 있고 뭐 등등 이렇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요 기준점이 되는 요게 뭐냐면 요게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선이 그러니까 조증사파의 선이다. 아래에 있는 요 기준점이 되는 요 선이 우울사파. 의 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고 1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렇게 우울할 때 그러니까 우울사파를 보이는 심하게 우울한 이런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정상 기분인 시기도 있고 그다음 심하게 요 조증사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심하게 붕 뜬 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제 양극성 장애인데 양쪽을 다 같이 이렇게 심하게 넘나들면 요걸 우리가 양극성 장애 1형이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2형의 경우에는 이제 우울할 때는 이 우울사파를 넘어서는데 조증 시기에는 완전히 붕 뜨는 이 선을 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까이 그런 미치는데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양극성 장애 2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뜰 때 덜 뜬다 하는 거죠. 이 1형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때의 또 주요한 차이가 뭐냐면 1형의 경우에는 흔히 이 뜰 때에 정신병 증상이 왕왕 동반이 돼요. 예를 들자면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신병 증상이 왕왕 동반이 되죠. 거기에 비해서 요 2형의 경우에는 이제 뜨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감정 상태라든지 사고라든지 행동이라든지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저 사람이 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변 사람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뜨기는 하지만 정신병적인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1형과 2형의 차이에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성 장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줄 알면 1형이 제일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 1형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거의 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 조증 시기에 떴는 시기를 가족들이 잘 감당을 못해요. 너무 감당을 못해서 강제 입원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2형의 경우에는 흔히 이 떴는 시기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도 있어요. 이 경조증이 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일을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이제 부정적으로 뜰 때에는 충동적으로 의사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충동적인 행동들을 한다든지 돈을 과소비한다, 이성교제를 문란하게 한다, 또는 싸움을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심하게 한다, 뭐 등등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이게 뜨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양극성 장애 1형의 경우에는 거의가 강제 입원 당하고 약물 복용을 하게 되고, 하지만 양극성 장애 2형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1형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꾸준히 약을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형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잘 판단해서 간헐적으로 약을 먹어도 된다, 자기가 잘 견뎌낼 수 있겠다 싶으면 약을 안 먹고 지내다가 약을 좀, 이 시기는 뜰 때에도 그렇고 우울증 가라앉을 때도 그렇고 이 시기에는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약을 그렇게 꾸준히 약을 안 먹어도 된다 하는 거죠. 2형의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울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가라앉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히 문제시 삼는 것이 이 뜨는 시기를 문제시 삼아요. 그러니까 조증 사파를 보일 때 1형도 그렇고 2형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힘들기가 우울증이 훨씬 더 힘들죠. 뜨는 시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뜨는 시기는 이 시기에 자기가 여러 가지 사고를 침으로 해서 지나고 나서 그 사고의 뒷수습을 하느라고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이 뜨는 시기 자체는 자기로서는 살만한 시기거든요. 자기로서는 자신감도 있고 기분도 대체로는 뭐 좋은 편이고 여러 가지 의욕이 넘치고 이런 시기니까 이 시기는 자기는 살만한 시기고, 오히려 이제 이 우울 기간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극성 장애 치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우울증 시기에 가능하면 우울증 약을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는 가능하면 이 항조증제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항정신병 약물, 아무튼 이 그것만 이제 복용을 하는 거지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항조증제하고 항우울제는 작용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조현병의 경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계통이 너무 과활성화되었다, 너무 그게 많이 작용하니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너무 많이 작용하니까 문제가 된다 해서 그쪽을 눌러주는 그 약이 항정신병 약물인데, 그 다음에 조울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로토닌 계통이 지나치게 과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쪽이 항조증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울증 약은 오히려 세로토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으로 이야기하자면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적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약이 우울증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조울증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울증 조증이 뜨고 하는 이 재발의 간격이 짧아지고
더 심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로부터 벗어나기에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조증이 뜨는 이거를 더 빈번하게 뜨게 만들고 더 심하게 뜨게 만든다. 그래서 조울증의 경우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 지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약물 처방을 하는 것을 보면은 흔히들 조울증 환자들에 대해서도 흔히들 그 약을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책에 보면은 기본적인 권고 지침은 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약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고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는 뭐냐? 순환성 장애는 우울한 시기에도 이 우울사파를 넘어설 만큼 우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기는 하지만 꾸역꾸역 현실 생활을 한다 하는 이야기죠. 자, 우울사파를 넘어선다, 조증사파를 넘어선다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사파를 넘어서 우울하다는 소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을 못한다.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한다. 주의 집중이 안 된다거나 의욕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등등 해서 못한다. 가정주부가 집안 살림을 못한다.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다 밀어놓고 지낸다. 학생이 공부를 전혀 안 한다. 뭐 등등 그런 게 우울사파를 넘어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울사파를 넘어서지 않은 정도로 우울하기는 한데 우울사파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는 꾸역꾸역 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꾸역꾸역 직장에 출근해서 하여튼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는 해낸다. 가정주부가 힘들기는 하지만 하기 싫기는 하지만 꾸역꾸역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정살림을 해낸다. 학생이 꾸역꾸역 공부를 해낸다 하는 그런 선이에요. 그 다음에 조증사파도 마찬가지죠. 조증사파를 넘어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저 사람 요새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지나치게 하는 행동이 평소하고 다르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조증사파를 완전히 넘어선 시기에는 뭔가 일을 하거나 할 때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조증사파를 넘어서지 않는다. 의욕도 생기고 에너지도 넘치고 해서 막 뭔가를 하는데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평소하고 좀 다르다 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문제시 삼을 만한가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의욕이 넘치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평소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적으로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조증사파, 우울사파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넘나드느냐의 여부에 따라 양쪽을 다 한 번씩 넘나들면 그걸 우리가 양극성 장애 1형이라 하는 것이고 우울사파를 넘어가긴 하는데 조증사파는 넘지 않고 경조증사파 정도 되는 조증사파라고 이야기하고 경조증사파라 이야기하거든요. 조증까지는 못 미치지만 기분이 붕 뜬 그런 시기 가 있는 그렇게 넘나들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양극성 장애 2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경조증 사파를 넘어서는데 조증 사파까지는 아니고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할 때에도 우울 사파를 넘어서지는 않는 정도로 그렇게 우울한 병 우리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걸 이제 순환성 장애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순환성 장애는 그런데 특징이 또 보면 이 우울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흔히 우울사파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우울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순환성 장애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뭐죠
늘 사람이 좀 우울해 보이는, 우울해 보이다가 한 번씩은 기분에 그러니까 기복이 좀 심한 거죠. 제가 조금 말이 조금 꼬였는데, 이 우울증 쪽에 보면은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울증 쪽에 있나? 그게 이게 기분 부전증 여기에 보면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해서 기분 부전증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완전히 우울사파를 넘어서지는 않는데 우울했다가 그 다음에 보통 기분 되었다가 또 우울했다가 보통 기분 되었다가 이게 기분 부전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분 부전이라는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게 기분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기분 부전 장애다. 지속성 우울 장애다. 계속해서 우울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이야기를 우울성 성격 장애라고 이 사람이 보기에 늘 우울한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환성 장애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성 성격 장애, 양극성 장애 중에서 순환성 장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순환성 장애에서 우울이라고 할 때 그렇게 늘 사람이 그냥 늘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가끔 기분이 조금 살아나서 조금 의욕이 있고 그랬다가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우울하게 지내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순환성 장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형이든 2형이든 순환성 장애이든 간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힘든 게 우울한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울한 거는 흔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조증 시기, 기분이 떠서 조증 시기에 1형 같은 경우에는 조증 시기에 막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놀라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2형 같은 경우에는 조증 시기에 이것이 때로는 생산적으로 발휘가 돼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엄청나게 의욕이 넘쳐서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좋게 작용하는 때도 있지만 이게 잘못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부정적인 방향 쪽을 향해서 엄청나게 사고를 쳐대는 가족들하고 싸운다, 주변 아는 사람들하고 싸운다, 길 가다가 사람들하고 싸운다 싸우는 쪽으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 일을 벌리겠다 해서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난리를 쳐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과소비를 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돈을 쓴다 등등 돈을 과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관계를 문란하게 이성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평소와는 다른 이런 충동적인 여러 가지 행동하는 이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놀라서 이걸 문제시 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이 이제 DSM-5 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요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은 이 책의 목적 자체가 그래요. 목적 자체가 무슨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다른 그런 점들을 집어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증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러이런 병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겉모습만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조현병이라 진단을 내리든 조울증이라 진단을 내리든 지금 같으면 양극성 장애 1형이다 2형이다 순환성 장애다 라고 진단을 내리든 간에 그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늘 수박의 겉과 속이라 하지만 이렇게 비유하자면 수박의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 1형이다 양극성 장애 2형이다 순환성 장애다 조현병이다 하는 이런 것은 그리고 그래서 그 병이 이런 병이다
라고 DSM-5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수박의 겉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박의 겉과 속은 다른 것처럼 수박의 겉은 파란색이지만 그 속은 빨간색인 것처럼 우리가 당사자들의 겉모습하고 실제로 그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가 겪는 어려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을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속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일단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 된 저의 생각. 저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왔던 것이 아 이것이 기분의 문제다. 기분의 기복이 심한 게 문제다. 한 번씩 가다가 기분이 붕 뜨는 시기가 있고 기분이 지나치게 가라앉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을 기분의 기복이라고 전통적으로는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오히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조울증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에너지가 확 동원이 되는 시기가 있고 어떨 때 에너지가 동원이 되느냐? 위기의식을 느낄 때 야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가 완전히 큰일 나겠다 내가 뭐 완전히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낄 때라고 하는 게 어떤 때냐 하면 예를 들자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지금 잘못하면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위기의식이 발휘가 되겠죠. 또 당연히 그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이러면 위기의식이 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애관계에서 잘못하면 내 저 사람한테 차이겠다. 그거 느끼면 위기의식이 발동이 되겠죠. 내지는 진짜로 차였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위기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또는 연애관계 또는 연애관계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학교의 스승 예를 들어 지도교수와의 관계 이런 데에서 잘못하다가는 내가 저 사람 눈밖에 나겠다 이렇게 느낄 때 위기의식이 동원이 되는 거죠. 또 친구들 그룹에서 잘못하다간 내가 친구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평판에 휩쓸릴 수도 있겠다. 이랬을 때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겠죠. 아무튼 어떤 종류든지 간에 위기의식을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관련해서 이 자존심이 내가 이건 전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위기의식이 발동이 되게 되면 그때 에너지가 확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에너지를 끌어모으죠. 잠도 평소보다는 적게 자고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자고 발딱발딱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든지 뭔가 집중해서 하려고 한다든지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평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지고 또 돈 같은 것도 평소보다 훨씬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동원해서 어떤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게 되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에너지를 동원하는 정도와 조울증 환자들이 에너지를 동원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의 에너지를 동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세 시간만 자도 평상시에 8시간, 9시간 잤는 것만큼 몸이 가뿐해요.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만 자고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계속 움직인다든지 계속 어딘가를 쫓아다닌다든지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돈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 이외의 온갖 자기가 동원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내서 돈을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저거라는 거죠. 그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자동차로 따질 때 시속으로 따지자면 악셀레이다 밟았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차는 악셀레이다 밟으면 200km, 300km 나가는 차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400km, 500km 이상 나가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위기 상황, 위기의식을 느끼면 에너지가 확 동원이 되는데 이게 마냥 이렇게 에너지를 동원해서 생활할 수는 없겠죠. 내 몸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 계속해서 에너지 동원한다고 동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두세 달 또는 서너 달, 보통은 두세 달에서 서너 달 정도 가요. 보통은 이제 이 조증 시기 또는 경조증 시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뭔가를 하는데 하고 나면 에너지 고갈이 되겠죠. 이게 적당한 정도로 동원하고 멈추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텐데 지나치게 동원해버리면 바로 고갈되면 바로 우울증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 시기고 우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된 시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었다는 것은 차로 따지자면 기름이 앵고 난 거하고 같은 거죠. 또는 엔진이 퍼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밟으면 시속 400, 500을 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기름이 앵고 나서 달달달달 거리고 차가 퍼지는 거예요. 또는 엔진이 과열이 차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퍼지면 이제 옆에 세워두고 차를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또 기름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제가 비유해서 이것을 차로 따질 때는 악셀레이다 밟으면 억수로 잘 나가는 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차로 비유했을 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 좋은 차라 말해요. 밟으면 쫙 나가는 차니까. 그런데 이런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운전자가 운전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이 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속도를 쫙 낼 때 핸들 조작을 잘할 줄 알아야 사고를 안 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자의 운전 기술이 없으면 이 차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죠. 속도는 쫙 내는데 브레이크는 못 잡고 거기에다가 핸들 조작을 잘못하면 옆에 가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겠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되겠죠.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아무튼 이 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저는 에너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쫙 동원이 되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자 그렇다면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에너지가 동원이 안 되게 할 방법이 있느냐 안 내려가게 할 방법이 있느냐 제 이야기 기본적으로 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으면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 정도가 조금 덜하죠. 약이 눌러주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좀 덜하죠. 약이 막아주니까 약을 먹으면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양극성장애, 경조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은 한 번씩 조증이 오고 한 번씩 우울증이 와요. 약을 먹어도 먹는다고 완전히 안 오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약을 먹여서 완전히 안 오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세게 써야 되죠. 사람을 아주 약으로 푹 절여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삶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조울증을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약을 꾸준히 먹되 일형 조울증 일형 같은 경우에는 약을 가능하면 꾸준히 먹어야지 돼요. 약을 꾸준히 먹되 가능하면 소량으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약을 세게 먹으면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약을 꾸준히 먹되 가능하면 소량으로 먹어라. 소량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한 번씩 조증 오죠. 당연히 한 번씩 우울증 오고. 그럼 이 조증 시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잘 보낼 것이냐, 우울증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뎌낼 것이냐, 내지는 이득이 되게 잘 활용할 것이냐.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증과 우울증이 오지 않게 막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울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극성 장애 1형도 마찬가지고 2형도 마찬가지고 순환성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2형의 경우에도 원리만 조금 다르죠. 2형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을 안 먹어도 관계없고 어떤 면에서는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 본인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먹는다라고 할 때 필요한 시기에 간헐적으로 먹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2형이 약을 평생 동안 쭉 지속적으로 먹는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순환성 장애. 순환성 장애는 더더욱 약을 지속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죠. 약을 애초에 안 먹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든지 아니면 약을 먹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1형이든 2형이든 순환성 장애든 약은 가능하면 최소 용량으로 먹고 나머지 자기가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서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증 시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우울증 시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하는 노하우를 잘 터득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증과 우울증이 나쁜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증과 우울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기온의 날씨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증이라고 하는 건 날로 따지면 날이 엄청 더운 거예요. 기온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엄청 추운 거예요. 이렇게 기온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기온이 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뭐 추워도 크게 안 춥고 더워도 크게 안 추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 늘 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기온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기온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추울 때는 많이 춥고 더울 때는 많이 더운 나라인데 이런 우리나라 같은 기온이 과연 늘 안정적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늘 좀 크게 안 춥고 크게 안 더운 그런 기온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날씨가 안 좋은 거냐? 꼭 이런 게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지런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다 여러 좋은 특성들을 지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기온차가 큰 여기에 적응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게 된 여러 가지 장점들 등등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의 기복이 크지 않은 이런 보통 사람들은 에너지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이 조울증 당사자는 에너지 기복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에너지 기복을 자기가 잘 알아서 그 리듬에 잘 맞추어서 살면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에너지 리듬을 탈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날씨로 비유하자면 여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 겨울을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겨울을 잘 보내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은 기온의 차가 큰 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조울증, 기본적인 초점을 없애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없애는 데 초점을 두시지 말고 잘 관리하는,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그럼 잘 관리를 하자면 잘 적응해서 살려고 하면 조울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보이는 조증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애가 보이는 우울증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애의 특성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애의 성격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대처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의 그런 특성을 알아야 되고, 애가 조증일 때 보이는 모습의 특징, 우울증일 때 보이는 모습의 특징 등등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가족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고 그 자기가 자기 특징을 잘 알아서 그 특징에 맞게 살아가고 그 특징에 맞게 대처해 나가면 제 이야기 오히려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강점으로 활용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점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질로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하는 게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자 기본적으로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기복이 심한 것이 요게 조울증의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너무 심해서 제어가 안 되면 약을 먹어서 기복의 폭을 줄이는 거죠. 그것이지 폭을 줄인다 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차피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은 최소 용량으로 복용하고 그다음에 약 이외의 방법.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노하우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울증을 지닌 게 강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제 기본 가정이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울증 관리를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곱 가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금 잠시 쉬었다가 요 주제로 들어갈게요.